네, 이 영상은 뉴7 시리즈 트렁크를 보여드리는 거고요.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이지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트렁크 밑으로 킥을 하면 이렇게 열리죠. 트렁크는 크기는 변한 게 없어요. 굉장히 큽니다. 쉽게 가늠하기 위해서 골프백으로 얘기를 하자면 골프백 4개도 들어갈 수 있을 공간이 나오고요. 또 양옆에도 이렇게 이머전시 키트 보관 장소, 오른쪽에도 별도의 장소가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네트를 걸을 수 있는 고리도 잘 마련이 돼 있고요. 이쪽에는 고리는 아니고 이렇게 좀 트렁크 벽을 이용해서 매립이 돼 있죠. 또 고리가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얘는 시트는 접을 수는 없고 스키즈로만 저렇게 간단히 있습니다. 그리고 LED로 등이 또 달려 있고 위에도 또 달려 있네요. 예, 지금 이제 740Li 뒷자리에 앉아서 주행 중인데요. 이번 뉴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모든 트림에 다 들어갔어요. 그래서 지금 2축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하고, 그래서 전자식으로 제어되는 댐퍼하고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이 연동해 가지고서는 좀 더 어떤 노면 상황에 상관없이 편안한 그런 안락한 주행을 좀 선보일 거라 기대가 되고요. 원래 근데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쇼퍼 드리븐 카와 오너 드리븐 카를 동시에 좀 잡으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죠.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가곤 있는데, 운전 재미도 경쟁 브랜드 플래그십 브랜드보다 좀 더 재미가 있는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. 뉴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쪽을 많이 가다듬었습니다. 그래서 모든 트림에 나파 가죽이 기본으로 들어가고, 최상위 모델인 M760Li 같은 경우는 메리노 가죽이 들어가고요.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 모델 대비,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 대비 확실히 좀 가죽을 쓴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알루미늄 트림, 그리고 또 우드 트림을 또 도에다가도 덧대서 거의 뭐 준 벤틀리 정도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처음 차에 탔을 적에 가죽 냄새 풍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그런 슈퍼럭셔리 카 브랜드 쪽은 아닙니다. 확실히 뭐 롤스로이스나 이쪽이랑은 차이가 있고요.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운전석을 보여드리겠는데, 시트의 두께가 보시면은 어떤 상급 브랜드보다는 좀 얇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방향이 좀 다르다라고 그냥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새로 적용된 이런 아이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. 그래서 화면 터치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, 이쪽에 있는 이 태블릿 PC 갖다가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자면, 지금 이건 선블라인드 같은 경우인데 모두 닫기를 눌러보면 지금 도어 선쉐이드랑 선루프, 그리고 왼쪽, 그리고 뒤쪽까지 한 번에 다 선블라인드가 쳐지고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또 열리고요. 이런 것과 또 하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런 퀼팅이 들어간 부분이 좀 더 많아졌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암레스트는 완전히 다 퀼팅이 들어갔고요. 그리고 시트를 보더라도 퀼팅이 이제 등판은 전부 다 들어갔고, 또 이쪽 방석 쪽도, 엉덩이 닿는 쪽도 지금 퀼팅이 다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타공도 들어가서 뒷자리는 마사지하고 또 히팅과 쿨링 모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뒷자리는 조작을 하는데, 요건 이제 발판이에요.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발을 올릴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내려오죠. 그리고 심지어 이 발판도 가죽이에요, 전부 다. 그래서 약간 뭐 요 세그먼트, F 세그먼트 차들을 탈 때마다 이런 발판까지 가죽으로 두르면 과연 신발을 신고서는 발을 올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,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. 그리고 물론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한 번에 어떤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풀플랫은 안 되지만 주행하면서 쉴 수 있는, 한 번에 쉴 수 있는 자세로 적용이 되죠. 그러고 있으면 지금 이제 앞자리는 조수석은 저렇게 넘어가고요. 그와 반대로 이제 제 자리도 저 모니터 각도도 내려가죠.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내려가고요. 그러면서 약간 동작이 느리긴 하네요. 하지만 뭐 그래서 최적의 공간이 나타납니다.
저런 지금 발밑에까지도 가죽을 다 대서 그런 마무리적인 부분에서 꼼꼼하게 자란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런 이음매적인 부분은 약간 헝겊이 눈에 띄죠. 그래도 그런 거 말고는 지금 그래서 제 키가 178인데 그렇다고 뭐 비즈니스 클래스까지는 아니고요. 완전 눕는 배들 정도는 아닌데 지금 발을 보시면 다리를 쭉 뻗고도 공간이 남죠. 그래서 어떤 장거리 주행할 적에 특히나 이 모델은 롱길 베이스라서 상당히 이점이 있겠습니다.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면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도어 트림에 밑에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비필러에도 이런 기둥 형태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낮이라서 켜지가 않은데 터널에 들어가거나 야간 주행 시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떤 고급스러움을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.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유리가 어쿠스틱 글라스는 아닙니다. 두께감은 상당히 두꺼운데 그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에요. 그런데도 차는 상당히 조용하고요. 그런 거 보면 이런 어떤 흡차음제 같은 걸 상당히 많이 쓴 것 같아요. 이전에 좀 조용했었는데 더 이 부분도 가다듬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. 차가 워낙에 조용하다 보니까 이런 모터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건 있어요. 그러니까 내려보면 소리가 살짝 올라오죠. 그리고 아우디와는 다르게 누를 때나 아니면 원터치로 올릴 때나 창문에 올라가는 속도는 똑같습니다.